I've been out looking at places for so long, but everywhere I look, it points me back to you. Don't you say we got too crazy? A little mischief makes fun. You told me I was your favorite book. Was it true? Those good old days are worth looking back. There's one thing on my mind. In those times you call me baby, in those hours you said you안녕하세요, 메아입니다. 아, 오늘 태기산에 왔고요. 아, 상고대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상고대가 좀 있어요. 너무 반갑고 이 정도의 상고대는 태어나서 처음 보긴 하거든요. 올라가면 얼마나 많을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올라가 봐요. 지금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던 상고대라고 하나요? 이게 지금 바닥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나봐요. 네. 이게 아마 나무에 다 붙어있었으면은 아마 더 멋있는 상고대 길이 됐을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상고대를 처음 보니까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런 조각들이. 길이 너무 이뻐요. 오늘 날씨가 습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서울 쪽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되게 뿌였었는데 지금 이거는 미세먼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풍차가 돌고 있는데도 풍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코앞까지 구름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이쁜 상고대들을 만나는데 발길이 자꾸 멈추는 것 같아요. 이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거를 못 보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이뻐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이쁘고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올라간 길 내내 이러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 또 가볼게요. 지금 한 중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까지는 안 갈 거고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세기분교인 것 같거든요. 저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잘 알아보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등산길이 입산 통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길은 통제였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통제가 아닌 걸로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갈 거니까 네, 한번 가볼게요. 보다 보니까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귀가 좀 시려워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얘를 좀 착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렇게 피부를 최대한 좀 가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올라가 볼게요. 지금 살 다른 길로 안 세고 임도길만 쭉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분명히 뒤에 백패킹 하시던 커플 두 분이 올라오고 계셨는데, 저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근데 또 맞는 것 같은 게 바닥에 이렇게 썰매 자국들이 있어요. 썰매 타고 내려오신 분들의 저 사람 보인다. 사람이 있어요. 일단 가볼게요. 저쪽으로.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들 보이는데 오니까 이렇게 텐트들 다 치고 계세요. 그래서 자리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텐트 칠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왔는데 야영이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야영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좀 둘러볼게요, 주변에. 태기분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 자리를 잡았어요. 일단 저기가 야영 불가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지금 저쪽에 사람이 진짜 상당히 많은데 텐트만 보기에도 한 30-40동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야영 금지라고 적혀있어서 저쪽보다는 좀 더 깊숙한 곳으로 좀 왔어요. 여기도 야영 금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구역이 태기 분교가 야영이 금지인지 아니면 산 전체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태기 분교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뭐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 좀 외진 곳이기도 하고 바닥이 평탄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삽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눈을 다져서 평탄화하고 그리고 텐트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팩을 박아야 되는데 팩이 이게 15cm 짜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들어가고도 이때부터 박히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스노우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스노우팩을 차에다 두고 와가지고 이게 잘 박힐지 모르... 이게 최대한 한번 박아볼게요. 이게 팩을 전부 다 박지는 못할 것 같고 필요한 부분만 좀 박고 지금 고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팩을 살짝만 고정하고 오늘 다지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꼭 팩을 6군데 박았거든요. 6개 다 회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텐트가 너무 좀 기울어져 있어서 안쪽에서 평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가지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눈으로 조금 더 바닥을 채워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까지 던져줄지 모르겠어요. 저 안에까지는.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 눈들이 여기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발포매트를 깔고 이 앞에까지만 조금만 더 해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으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이쪽이 붕 떠 있는데 아까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위쪽 전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바닥을 제일 처음에 다졌을 때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텐트를 피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밟거나 이쪽에서 누우면 아마 텐트가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누르고 있어요. 최대한 이쪽은 안 건드리는 걸로 해서 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 세팅이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여기가 지금 습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느끼는 게 지금 이쪽을 보면 랜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제 입김이 아니거든요. 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만두는 챙겨왔는데 집에서 숟가락젓가락을 못 챙겨왔어요. 그래서 온 길에 휴게소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꺼내 쓰는 거니까 물티슈로 좀 닦아가지고 쓰도록 할게. 그리고 계속 이거 이렇게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실 텐데 그게 지금 나무에 있는 상고대 조각들이 막 바람에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눈꽃 산행 또는 상고대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태기산으로 오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오서산도 가보고 그리고 선자령도 가봤거든요. 그 이유도 날씨를 보고 상고대가 보고 싶어서 간 거였었는데 둘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상고대가 남아있는 거 보면 상고대가 되게 잘 만들어지는 곳인 것 같긴 하거든요. 태기산 자체의 환경이. 그래서 만약에 한번 와보고 싶으시다면 이 등산로 자체도 임도길 따라서 쭉 오는 길이라 난이도가 뭐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을 여기다 안 부었다. 와, 저게 안 됐어도 만두만 먹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지금 소주를 맥주 캔에다가 따라서 먹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먹기는 모르겠어요. 약간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얘는 또 괜찮고 사실은 맥주 캔 안에 소주가 담겨 있어서 전 소주를 먹는 건데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꼭 맥주를 먹는 것처럼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시선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럼 저는 소주 안주에다가 맥주 한 잔 더 하고 자도록 할게요. 잘게요. 머물렀던 자리 정리까지 완료를 다 했고요. 이제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되게 뿌옇거든요, 사방이. 그래서 아마 구름 속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이 한 9시 정도가 됐고요.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가까이 보이는 나무는 이 상고대가 정말 너무 멋있는데 시야가 트이질 않으니까 산 전체에 있는 상고대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이쁘네요. 아까 내려올 때 상고대가 없는 구간이 있어서 다 떨어졌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어제 봤을 때보다 더 거의 완벽하네요. 신기해요. 일단 태지산 거의 다 내려왔고 눈꽃 산행 그리고 상고대 보기에는 정말 태지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꼭 태지산 와서 상고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